경기맘이라며 도민을 우롱한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지사 후보를 사퇴하십시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짜 경기맘 논란에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의 입으로 불렸던 김은혜 후보가 최근 불거진 황제 유학, 가짜 경기맘 같은 자신을 둘러싼 민감한 문제에 입을 닫고 대변인감다운 화려한 언변으로 경기도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보셨듯이 우리는 김은혜 후보의 전형적인 위선적 행태를 확인했습니다. 김 후보의 아들은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 조기 유학을 갔고 연간 경비가 1억 원에 달하는 해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백억 자산가에 걸맞게 자신의 아들은 미국에 보내 특별한 기회와 격차를 누리도록 하고선 교육 격차 해소,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 견기를 전면에 내세운 김 후보의 이른바 엄마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교원 영색에 불과해 보입니다. 가짜 경기맘 비난 여론이 커지자 김은혜 후보는 본질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아들을 겨냥한 근거 없는 비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김동연 후보의 아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학교를 모두 미국에서 나왔고 그가 한국에서 교육받은 기간은 용산국제학교 기간에 불과하다라고 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김동연 후보의 아들은 경기도 안양 소재 S유치원을 졸업했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안양의 B초등학교를 다니다 서울 소재 D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김 후보의 해외 근무로 인해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인 2002년 11월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현지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참고로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 이뤄진 일입니다. 김동연 후보의 아들은 해당 법안에 따라 복수국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고 군 복무 역시 성실히 마쳤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시절을 지냈던 김은혜 후보가 이제 와서 복수 국적을 문제 삼는 것은 자기 부정이며 몰랐다면 무지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실체도 없는 네거티브를 벌인 셈입니다.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김은혜 후보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 등으로 김 후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은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김 후보는 가짜 경기맘 논란으로 상처 입은 찐 경기맘들에게 사과하고 경기도지사 후보를 사퇴하십시오.